지난 2012년 발생한 라파즈 할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조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사고 당시 담당 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발생한 라파즈 할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관련 기관 합동조사단은 석회암 공동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결론냈고 검찰은 관련자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고 발생 7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 붕괴 사고 당시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형사사건의 담당 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인재사고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고 당시 동부광산 보안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3명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산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의 조사보고서 작성도 부실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재사고를 자연재해 사고로 둔갑시켜 범법자를 비호했으며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광산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하청업체 노동자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말로 진실이 밝혀져서 확실한 저의 이 7년 동안 억울했는 이 심정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자연재해 사고로 결론 내린 관련 기관 합동조사 보고서와 사고 이후 연구용역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라파즈 할라시멘트 채석장 붕괴 사고에 수사재개 공익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